최초로 여자 당구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총 16명의 참가자로 4명의 멘토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대회가 왜 대단하냐? 누적 상금이 총 4천만 원! 어떻게 그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또 저희 팀이 되면 우리는 또 스파르타 하시기 좀 있어요. 네, 제가 좀 약간 강한 스타일이라 이거 못 치면 한강에 빠져야 돼. 팀 내? 어차피 우승은 제가 할 거라서 별로 큰 기대는 안 하셨으면 제가 제일 강자가 되지 않을까요? 정신양이죠. 네, 죽을 죄를 졌죠. 아니, 어떻게 그동안 잘들 지내셨나요? 네. 네. 1라운드를 이제 해보고 나서 좀 어떠셨는지 많이 떨리셨을 것 같아요. 한 분씩 어떻게 어땠는지 좀 기분을 좀 듣고 싶네요. 가자마자 뻗었고요. 네. 10초 안에 이를 갈기 시작했다고. 네. 하나도 긴장이 안 되다가 딱 그 앞에 가니까 진짜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도 처음 겪는 상황이고 되게 낯설다 보니까 막 목소리가 들들 떨려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 말 못 하겠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경이가 인터뷰 되게 오래 했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왜 너무 그렇게 오래 했는지 안 들려가지고 SNS에다가 그냥 좀 힘들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해 주겠지 이러면서 좀 아마도 그랬는데 이제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강동국 멘토님께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는데 힘든 일이 있었냐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갑자기 서러웠던 것들이 갑자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이었거든. 저한테 뭐 힘든 일이 질문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어서 되게 당황했죠.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렸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SNS에 강동국 멘트님의 인스타를 들어가가지고 댓글을 달았죠. 엄팔 각입니다 라고. 근데 너무 강동국 멘토님 얘기만 뭐 저는 괜찮으시죠? 예, 예. 근데 그 질문 상황에서 그런 질문을 한 게 강동국 멘토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날 어차피 멘토님들 중에 막 질문 많이 해주신 분이 강프로님밖에 없으셔가지고 너무 혼자 있어. 치고 들어갈 틈을 안 줬어요. 들어가려고 그러면 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진짜 지금 강프로님 멤버 됐으면 약간 후회를 아 이거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네. 걱정을 하기는 했었는데 왜냐면 제가 뭐 팀을 꾸려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자 선수들끼리 모여서 뭐 이런 뭐 침묵 동호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너무 재밌어요. 혼자 너무 신나지 않았어요? 김보민 참가자님 첫날 어떤 네. 심정이었는지 너무 이제 긴장이 생각보다 많이 돼가지고 이제 촉으로 치고 어려운 더블이 섰는데 모르겠다 처음에 들어가가지고 다들 오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맞아 고민 담고 잘. 네 그리고 저도 눈물 찔끔 흘리고 울었어요. 우리 세 명이 맞아. 아 제가 좀 제일 많이 울지 않았나? 하연이 또. 근데 그게 다 아마 강동국 멘토님이. 맞아. 근데 이유경 선수가 나온 거 좀 약간 당황했었어. 다 저보고 너 왜 여기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저 그리고 약간 아직까지는 팀원이지만 나중에 또 경쟁자가 되잖아요. 같은 팀끼리. 맞아. 나 그게 좀 걱정되거든. 마음이 갑자기 벌써부터 우리한테 지금 눈물을 어필하신 안 속아요. 아무튼 저희 팀원도 마음에 들고 이제 서영이 프로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방송인 프로 방송인. 막상 이제 딱 하고 보니까는 눈물조라는 이런 또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눈물조. 아, 언니도 울어야 돼. 아, 곧 몸 빼고. 절대 안 울어. 아니 눈물 안 나네. 눈물에서 이제 또 우승으로 네. 가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팀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야죠. 화이팅. 화이팅. 남은 시간 동안 죽어라 연습해가지고 올라가고 싶습니다. 서현님 멘토님한테 좀 예쁨도 받고 상금도 타고 그러고 싶습니다. 일단 더블.
이런 배열의 공을 치면 원 쿠션을 맞추고 이제 투 쿠션 자리를 본 다음에 쓰리 쿠션 지점이 갈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두께와 회전과 당점을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배열이나 뭐 이렇게 살짝 좀 올라가 있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예민하잖아요. 근데 뒤로 빠질 때도 많고 얘가 조금 더 떠있다. 맨날 뒤로 그러면은 좀 뒤로 빠져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좀 앞으로 치자니 앞으로 빠지고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잘 안 잡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땐 당점의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당점의 영향이 좀 크죠. 그럼 일단 한번 치는 걸 한번 볼까요? 와우. 오, 나이스. 어? 정확한데요? 아, 보여주려고 한번. 이게 아, 나, 내가 물어본 거를 아, 언니가 이런 걸 물어본 거니까 내가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런. 좀 근데 이런 배열이 지금은 잘 맞았지만 조금만 여기서 타격이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뒤로 빠지거나 좀 그러니까 이게 그 상단이라는 당점이 네. 시합에서 힘이 좀 많이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 공이 이렇게 탁 잘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좋은 습관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위해를 주고 여기서 이렇게 딱 임팩트를 줘서 치는 것보다 그냥 이 내 수구를 요 두께에다가 그냥 굴려만 놓는 자꾸 연습을 하시면 에러가 좀 적을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굴려만 놔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이 내려가게끔 이렇게 쳐놓는 연습이 본보기로 빠졌습니다. 네, 본보기로 저는 빠졌습니다. 미 시간이 며칠 지났는데 근데 다들 기분이 어때요? 네? 네, 신났어요. 신났어요? 네. 기분이 내가 뽑을 네, 내가 이렇게 뽑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죠? 네, 생각도 못했죠. 저한테 뽑힌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만 말해보세요. 짧게. 좋아요. 두 글자로. 좋다.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습니다. 좋아, 아니 너무 좋, 너무 안 좋았나?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지. 저거 좋았죠? 너무 좋아요. 또 저희 팀이 되면 오늘 또 스파르타 식이 좀 있어요. 네, 제가 좀 약간 강한 스타일이라 네. 네, 우리 팀이 우승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테니까 내가 며칠 전에 되고 나서 이렇게 단체 방에서 내가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위해서 저기 각자 한두 개씩 당구에 대한 궁금한 거나 여러 가지 공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오라고 준비를 해오려고 했는데 네. 우리만 좀 너무 조용한 것 같더라고. 한국말도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아, 내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한국말을. 정말요? 아, 잘하기는요? 예, 저번에 너무 잘하기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화이팅 해보자고요. 자, 이 공이 있었어요. 이 공이 있었는데 느낌들이 어때요? 어떻게 쳐야 될 것 같아요? 이 공이 있었는데 공이 있었을 때 내가 가장 힘을 안 들이고 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3 쿠션이에요. 모든 포지션에서는 거기에 있는 포지션에 가장 힘을 적게 들이고 이적구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한 명씩 한번 봐보세요. 이 배치에서 내 느낌에는 어떻게 치면은 되겠다라는 걸 한 명씩 좀 설명해 보세요. 평범하게 쳐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아요? 저는 평범하게 치면 좀 짧을 것 같고, 같은데. 짧을 것 같고. 저는 평범하게. 평범하게. 저도 평범하게 조금. 그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치면 되기는 돼요. 그냥 평범하게 치면 이제 아까 우리 치우 참가자가 말하는 대로 짧게 빠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회전 많이 했죠? 투팁 미디엄 두께 보세요. 여기 나왔죠? 네. 이제 내한테는 여기가 최대각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밀리지 않는 두께에서 투팁을 주고 내가 가장 두껍게 칠 수 있는 두께를 겨냥해서 나는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야. 요 기준점을 자기가 잘 잡아야 된다는 거야.
네, 어떻게 뭐 레슨 시간은 즐거우셨나요? 네,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 또 이제 한 30분 정도 이제 네 분이서 서바이벌 경기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뱅크샷 칠까요? 아니면 뱅크샷도 좋고 대회전을 키스를 전로. 뭐를 직접 뒤돌려치기 직접 칠 수 있을까요? 네, 칠 수 있습니다. 네. 키스를 그러면은 키스는 요 방향으로 오면 돼요. 아, 그냥 편안하게 쳐도 키스가 안 나는 거죠? 두껍게만 안 맞으면 돼요. 이 공을 옆돌리기 대회전 힘들죠. 힘드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뱅크샷 쳐요? 아니면 이거 리버스를, 전 처음에 리버스를 봤거든요? 레벨은? 뱅크샷으로? 네, 빨간 투뱅크를 건데. 두껍게 걸리는 게 많은 거죠? 두껍게 걸렸어요. 뱅크샷. 네. 근데 지금 큐거리가 살짝 들어갔고요. 와. 앞돌리기 짧게 이쪽으로. 아니, 그거보다 빨간 거를 비켜쳐서 요로 치는 게 가장 좋아요. 사우스 시스템 아닙니까? 회전은 많아야 돼, 생각보다. 말을 하려고 그랬지. 회전은. 회전은. 잘 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1점. 아까 설명을 했는데 내가 떨려요. 그래? 아, 그래서 회전이 너무 안 좋네. 회전을 좀 더 줘야지. 회전이 너무 약했네. 공에다가 돈 좀 썼나? 아, 진짜. 안 돼. 직접 치면 안 돼요? 절로 쳐, 절로. 저쪽으로 쳐. 가장 힘을 안 들이고 치는 방법. 죄송합니다. 두 가지. 너무 세고. 너무 세고, 너무 두껍고. 그냥 차라리 완전 얇게 해서 1족구가 안 가게 쳐도 되고. 두껍게 치려면 회전을 많이 주고, 회전을 많이 주고 1족구를 보내고 내가 천천히 가게 해야 돼. 그거 쳐야 돼, 그거. 투. 투가락? 네. 그거 봤는데. 네, 투뱅크. 투가락 말고 투뱅크. 투가락. 그거 한 개 치면 내가 보기 여기 그걸로 올라가는 거야. 이제 임팩트 조금 줘야 돼. 회전 조금 주고. 임팩트 줘야 돼. 느리게 치면 안 돼. 아. 어우, 좋다. 조금 재수 없으면 빠지겠다.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재수 없으면 빠지겠다니. 그것도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 박정규. 거의 철벽이신데. 안 나오잖아. 아니야. 이거는 조금 두껍게도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요거 위로 무회전 주고 네. 요거 두껍게 맞춰서 저렇게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세게 치면 돼요. 더 세게요? 예, 아까 예, 그 정도 세게 쳐야 돼. 위로.
이거 못 치면, 이거 못 치면 한강에 빠져야 돼. 한강에 빠져야지. 빠지라고요? 네, 한강에 빠져야지. 이거 못 치면 죽어야지. 잠깐만. 네. 고기만 딱 때리면 돼. 두껍게. 좀 두꺼워야 돼. 좀 두꺼워야 돼. 아, 얇게 빠지면 채소 쓰면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어. 아까 쳤으면, 얇았잖아. 어우, 나이스. 공 잘 봐야 되겠다. 공 못 받으면 계속 죽겠는데. 오? 야. 야. 괜찮았어.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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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는 한강까지는 아니고 저수지에 빠져야 돼. 안 맞으면. 이게 엄청 아, 이거는 부담이야, 이거는. 이게 엄청 부담이 된다니까요. 쉬운 공도 어렵게 만들어. 뭐든지 부담을 가지고 쳐야 책임감이 생기지. 너무 얇지. 아, 그럴 줄 알았다. 우리 1라운드 이제 힌트맨도 마쳤고 2라운드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제 이 해본 게임이 2라운드 예비 게임이었는데 사실 2라운드는 이제 팀 내 서바이벌 경쟁 게임이에요.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 네, 만나자마자 이별이구나. 갑자기 경쟁자로 바뀌니까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 스카치 연습했는데 편 먹고 우리 편 먹고 약간 합의를 이게 화합을 다지르기 위해서 했는데 미션은 저희 팀은 네 분이서 서바이벌을 이제 30분 아 전반 20분 후반 20분 오, 이렇게 짧다. 진행을 할 거예요. 되게 짧게 해요. 그래서 슬프지만 두 명은 탈락을 하게 되고 오늘요? 네, 다음 주 스튜디오 스튜디오 촬영할 때 나 여기서 가야 되는데 걱정은 없었고요. 1위 이유경 4위 한주희 선수 같아요. 이런 서바이벌 저랑 너무 안 맞아요. 꼴찌는 하고 싶지 않고 당연히 우경이죠. 강력한 우승 후보이자 팀 내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2등은 하지 않을까. 아, 저희 중에 두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두 명이 떨어지고 기대가 됐고요. 걱정됐던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서바이벌 진행할 거고 전반 20분, 후반 20분. 와, 진짜 짧다. 일단 오늘 밤부터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무조건 열심히 해야죠. 다들 기대하세요. 35초? 지금도 그렇나? 한 명당 타임아웃도 있나요? 전후반 한 번씩 20분 좀 짧은데? 많이 짧은데? 짧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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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지. 아 운 좋으면 네 그렇지 운으로 가자면 되겠지 공을 다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2점짜리 맞으면 진짜 그 한 그냥 기도 많이 해 기도 주면서 기도 기도 아 근데 나름의 약간 서바이벌 팁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볼게 저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진짜 서바이벌 저 한 번 쳐봤는데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바이벌 팁 일단은 공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초반 집중력이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하긴 20분씩 그 두 가지네 사실 점수대로 좀 아무래도 보라 언니와 우경이가 좀 올라갈 확률이 크지 않을까 하지만 저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피닉스이기 때문에 저도 불사조처럼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100% 실력대로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빨리 여기 서바이벌에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우경이가 3등 냈으면 좋겠고요. 빨리 떨어져야 돼요. 네. 보민이가 안타깝지만 4등으로. 저는 조금 오래 붙어있고 싶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요 오늘 연습한 게임 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제가 1등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사실 라이벌 제가 방금 서바이벌 쳤는데 2등 했거든요. 1등한 유진 언니가 라이벌이지 않을까. 일단 1위는 저.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20분이면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서바이벌러라서 몰라요. 누구나 올라가고 누구나 떨어지는지 정답이 없어요. 그 게임은 게임이고 게임에는 누구나 1등인지 누구나 콜팅인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더 잘할 거예요. 다들 기대하세요. 하나 둘 셋! 건팀 화이팅! 화이팅! 잠깐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형 라이언 씨가 굉장히 언짢게 하네요. 무릎이라도 정말.